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분석을 해주셨을까요? 오늘은 LNF와 LG화학, 그리고 SK팜과 삼성 SDI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L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우선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와 내년까지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매출도 증가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혔지만 증설 계획을 굉장히 빨리 앞당기면서 캐파 증설에 대해서도 구체화되는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차전지 소재 쪽에서 양극재 제품 NCMA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공급자 우위의 산업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런 공급자 우위의 산업구조, 양극재 소재 산업이 이렇게 공급자 우위로 나타나면서 LNF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삼성 SDI가 북미 진출에 대한 가시적인 그런 그 캐파 증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북미 진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그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진출에 따라서 이런 그 캐파 북미 쪽 캐파 증설이 가시화가 된다면 주가 역시 현재 구간에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ST팜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T팜 같은 경우는 그 제약바이오 업체 중에서 RNA 관련된 CDMO 업체로 가장 글로벌 1위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그 올리고 뉴클레오시드 생산과 관련돼서 3분기부터 역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3분기부터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올리고펩타이드 이외에도 mRNA 플랫폼으로 쓰였던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연말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그동안의 어떤 그 수주 모멘텀 이외에도 mRNA 쪽에 플랫폼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